안녕하세요, 저버킴이에요. 이번 시간에는 에이션트 드래곤 비교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자, 일단 에이션트 드래곤은 일본의 종이접기 작가인 카미야 사토시님이 만든 건데요. 제가 총 4번을 접었거든요. 하나에 한 약 6시간 정도 걸리는데, 그러니까 한 하루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다고 볼 수 있죠. 자, 맨 처음 겁니다. 자, 맨 처음 거는 뭔가 풀 먹이기나 이런, 저는 다 풀 먹이기를 안 했지만 얘는 더 이상한 것 같네요. 풀을 살짝 이런데도 잘 안 벌어져 있고, 발톱도 좀 정리가 잘 안 됐고, 너덜너덜하고. 첫 번째 거는 거의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좀 큰 종이를 접었어요. 자, 이렇게 되는데 살짝 여기 입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. 발톱은 뭐 그래도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. 이렇게. 근데 꼬리도 뭐 잘 되었고, 이것도 좀 잘 접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 다음으로 살짝 50, 자, 이거는 80몇으로 접은 거고요. 이거는 60몇, 얘는 50cm로 접었기 때문에 살짝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. 지금 여기 뿔 정리가 잘 안 돼 있죠? 그리고 발도 살짝 헝클어져 있어요. 이렇게. 얘도. 그래서 얘는 얘보다도 못 접은 것 같군요. 자,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제일 잘 접은 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. 이렇게 뿔 모양 정리도 잘 돼 있고, 입 모양도 잘 돼 있고, 꼬리도 잘 돼 있고, 발톱. 그쵸, 발톱도 잘 돼 있죠. 자, 이 모든 게 완벽해요. 근데 다만, 저의 종이접기는 거의 다 잘 됐긴 했는데, 문제점은 풀먹이기를 안 했다. 풀먹이기. 뭐, 이걸 풀먹이기, 여기 막 이렇게 벌어지는데, 풀먹이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, 제가 이걸 6시간 걸려서 또 계속 접었는데, 야, 이걸 창작하신 분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. 오늘은 이런 에이션트 드래곤 비교하기를 한번 해봤는데 재밌으셨나요?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꼭 눌러주세요.